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겨울이 되면 딱 두 가지가 문제죠. 건조한 날씨와 나쁜 실내 공기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두 가지 다 구매를 해야 하는 걸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코웰 A10 공기청정 가습기입니다.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따로 구매하면 두 제품이 공간을 다 차지해버리는데요. 이 제품은 아주 콤팩트하기도 하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결합된 제품이어서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공기청정기는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구조를 잘 살펴보면 공기청정기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어떤지, 제품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지만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죠. 제가 제품을 협찬받고 이 제품은 진짜 아니다 싶으면 돈을 내고 그냥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진짜 아프긴 하지만 결국 제 잘못이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코웰 A10 공기청정 가습기는 실제 사용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품이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여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럴 때 진짜 기분이 좋아지죠. 먼저 디자인을 보면 너무 깜찍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사이즈도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아서 아주 귀염귀염한데요. 높이가 대략 38cm 정도 되고요. 가습기를 결합해도 55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원통형 디자인이라 360도 전방위 케어가 가능하죠. 요즘 집들은 인테리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가전제품과의 맞춤도 중요한데요. 디코웰 A10 공기청정 가습기는 깔끔하고 모던한 이미지라 집안 어디에 둬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는 공기청정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필터는 제품 하단을 열어서 아주 간편하게 결합해주면 됩니다. 보통 PM2.5라고 해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H13 헤파 필터는 이것보다 더 작은 0.3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괜찮은 필터인 거죠. 그리고 이 필터는 무려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큰 이물질과 큰 먼지를 제거해주고요. 3단계에서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가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해줍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카본 필터가 악취, 유해가스 등의 실내에 있는 냄새 분자들을 흡착해 주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쓸만하죠? 필터를 사용하는 모든 공기청정기의 단점은 때마다 필터를 교체해 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 제품도 5개월에서 6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1년에 2개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품 상단을 보면 사용 버튼이 보이는데요. 버튼이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서가 없어도 될 정도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 단계는 자동모드, 강력모드, 수면모드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자동모드에 두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계 조절 버튼 옆을 보면 타이머 버튼도 있는데요. 2시간, 4시간, 8시간 이렇게 예약이 가능해서 필요한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위쪽에는 라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불빛은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게 그냥 모양처럼 보이지만 라이트 불빛을 보고 현재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있는 센서가 현재 상태를 측정해 주는 거죠. 파란색은 입방미터당 먼지 농도가 20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뜻인데요. 상태가 아주 쾌적하다는 거고요. 노란색은 6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살짝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바로 아시겠죠? 60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아주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동 모드에 두면 공기청정기가 아주 미친 듯이 돌아가겠죠? 저녁 시간에는 라이트가 밝아서 눈에 조금 거슬리는데요. 이때는 그냥 꺼두면 되고요. 수면 모드를 선택해도 라이트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제주도는 공기가 워낙 좋아서 공기청정기 테스트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공기청정기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내 공기는 역시 아주 좋음으로 측정이 되네요. 공기 상태가 아주 나쁨으로 바뀌었고요. 공기청정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를 정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처음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공기가 좋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냄새는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기가 그래도 쾌적하게 느껴지는데요. 냄새 때문에 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디코엘 A10 공기청정 가습기는 이름처럼 공기청정과 가습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건 약간 모자를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공기청정기에 가습기를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습기를 자세히 보면 코드가 없습니다. 아, 제품이 잘못된 건가? 협찬 제품이라 그냥 대충 보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가습기는 자연증발 원리를 이용한 자연기화식 가습기입니다.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물을 자연스럽게 기화시켜서 가습을 하는 건데요. 초음파 가습기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열어보면 친환경 워터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필터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쾌적한 가습을 위해서 필터를 넣은 게 아닌가 싶네요. 가습기 용량은 1.9리터입니다. 1.5리터 음료수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 보충은 그냥 가습기 위로 물을 붓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초음파 가습기는 분사가 되는 물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가습이 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연기화식 가습기는 0.2나노미터 정도로 수분 입자가 아주 작아서 순수한 수분만 분사가 되고 입자가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좋은지 의문이 생기죠. 초음파 가습기의 수분 입자는 세균이나 이물질의 입자보다 크기 때문에 물통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물질과 세균이 수분 입자와 함께 분사가 되고요. 가습이 과할 경우에는 가습기 주변만 축축해집니다. 그렇지만 자연기화식 가습기는 수분 입자가 세균이나 이물질보다 작아서 순수한 수분만 분사가 되고요. 넓은 범위까지 가습이 가능합니다. 가습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는 바다가 가까이에 있어서 겨울에도 별로 건조하지 않은 편인데요. 그것 때문인지 제주에서 제가 감기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제주도 자랑질이죠. 습도 40% 이상에서는 바이러스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습도가 42.6%인데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가습을 1시간 정도 했을 때 습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복층이라 생각보다 공간이 넓은 편인데요.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과연 가습이 될까? 자연기화식 가습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가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현재 습도가 50.8%입니다. 은근히 가습이 되는 게 상당히 괜찮네요. 가습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버튼을 다 가리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거죠. 디코엘 A10 공기청정 가습기에는 리모컨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가습기 사용 때문에 리모컨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모든 기능을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2인원 제품이 좋긴 하지만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코엘 A10 공기청정 가습기는 공기청정과 가습기능 모두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더 좋은 건 1년간 무상 보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AS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 모양도 예쁘고 참 잘 만들었어. 쓸만한데.